요즘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외화, 특히 영어권 영화들의 제목은 발음 나는 그대로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런 영화처럼 영어 자체의 의미도 어려운 이런 제목들은 한글로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분노의 질주라던가 신비한 동물사전처럼 한글로 번역된 제목들을 만나면 무척이나 반가워집니다. 이렇게 자국의 언어로 해석해서 영화 제목을 붙이는 것이 가장 일반화된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신박한 외화 제목들을 알아봅니다. 일단 중국에도 번역하지 않고 음을 그대로 따온 영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고유명사나 이름, 예를 들면 해리포터 같은 경우인데요. 한자를 우리 음으로 읽으면 함리파트기 되지만 중국어로 읽으면 해리포터가 되고요. 구글 번역기에서도 이렇게 해리포터로 번역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각각의 한자의 뜻이 아니라 비슷한 음으로 표기한 고유명사인 거죠. 그래서 아바타나 샤잠 같은 경우도 소리 나는 대로 중국어로 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 영화들이 제목의 뜻을 바탕으로 중국어로 다시 붙여졌습니다. Terminate 하면 끝을 낸다, 종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터미네이터는 종결자, 트랜스폼은 변신, 변형 이런 의미라서 트랜스포머는 변형금강입니다. 변형금강을 다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해보자면 변신로봇 정도가 될 텐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트랜스포머를 변신로봇으로 개봉했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매트릭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매트릭스라는 단어가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 같은 가상현실을 의미하지만 영화를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영화 포스터에서 볼 수 있는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고나 할까요? 흑객 제국,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많은 나라,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슈퍼히어로 장르에는 유난히 끝에 무슨 무슨 맨 이렇게 끝나는 제목들이 많죠. 중국에서는 이 맨을 협객의 의미인 협을 붙이거나 사람인을 붙입니다. 아이언맨은 강철강의 쇠철, 여기에 협을 붙여서 강철협. 스파이더맨은 거미지의 거미주, 여기에 협을 붙여서 지주협. 배트맨은 박쥐편의 박쥐복으로 편복협. 앤트맨은 개미의, 사람인, 의인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뜻의 의인이 아니라 개미 사람이라는 뜻의 의인이죠. So who the hell are you? I'm Ant-Man. Ant-Man. What, you haven't heard of me? Man of Steel은 초인 강철지구인데요. 강철지구를 해석하면 강철의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단어 그대로를 번역해서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드는 제목들도 있는데요. 블랙 위도우는 정말 단어 그대로 흑과부입니다. 블랙 위도우, 흑과부. 맞긴 맞죠. 어벤져스 역시 영어 단어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복수하는 사람, 복수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복구자 연맹. 원수 숫자 대신 원수 구자를 넣어서 우리 음으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의미만 보자면 복수자 연맹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 대장이고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기이 박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행성간 특수 공격대라는 의미의 성제 2공대가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들은 신기하게 총동원으로 표현된 영화들이 많습니다. 총동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뜻 그대로 총동원, 다 동원되었다는 뜻인데요. 토이스토리는 완구 총동원, 인크레더블은 초인 총동원, 라따뚜이는 미식 총동원, 니모를 찾아서는 해저 총동원입니다. 솔직히 앞글자만 바꾸고 무조건 총동원을 붙이는 것 같아서 파인딩 니모를 한국어로 번역한 니모를 찾아서가 해저 총동원보다는 훨씬 정감있고 더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I love you too, son. 영화의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목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얼었다는 의미의 프로즌을 겨울왕국으로 표현했던 우리나라 제목도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빙설기연, 눈과 얼음의 기이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나름 괜춘한 제목인 것 같죠? 픽사의 애니메이션 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업으로 표기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비옥환유기입니다. 날 비자에 집옥자를 써서 날아가는 집을 타고 여행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한글로 번역된 제목이 더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금발이 너무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퀸카로 살아남는 법,
이렇게 원래 영어 제목을 능가하는 더 멋진 한글 제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무조건 자국어로 의역한 제목이 더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강철 사나이보다는 아이언맨이 더 잘 어울리죠. I am Iron Man. 하지만 Saving Private Ryan보다는 아이언 일병 구하기가 훨씬 좋은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제목만으로는 아무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표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